이데일리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네요. 이란 대이스라엘 보복 폐기 검토, 가자지구 휴전이 조건. 이란 대이스라엘 보복 천명했지만 정치 경제 부담 커. CNA에 가자지구 휴전 보복 철회 외교적 명분으로 충분. 팔레스타인도 확전이 아니 휴전 필요, 이란 힘 실어줘. 바이든 이집트 카타르와 공동성명, 최종 휴전안 준비. 이데일리 이란이 가자지구 휴전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계획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8일 8일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자국 수도인 테헤란에서 살해당한 뒤 성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자지구 휴전은 이란이 복수보다는 팔레스타인의 목숨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니예는 지난달 3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피해 당사자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안방이나 다름없는 테헤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무 한 거예요, 이게. 알리 바케리 카니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OIC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과 이반에 대한 유엔 안보 안전보장 이사회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란은 정권의 침략에 맞서 합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확전의 우려를 표하며 가자지구 휴전만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가 이 지역에 필요한 건 확전이 아닌 휴전이라고 이란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보존하고 주권을 존중한 데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함께 의외의 주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란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게리 카니 대행이 유엔 안보리 나설 경우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CNN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짜여진 영국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도 CNN에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침략이 근본 원인이라며 확전을 막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파디 장군은 회의 앞서 지난 4일 테헤란에서 바게리 카니 대행 및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는데 CNN은 이에 대한 사파디 장관은 이미 이란이 긴장고조를 피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이 휴전으로 방향을 틀게 된건 이스라엘 보복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려 해도 이라크가 두 국가 사이의 위치에 물리적, 지리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미사일이 드론 등으로 공격을 가하더라도 이스라엘 미군은 전폭적인 군사안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 의해 모조리 격추당하며 체면을 구길 수 있다. 저번에 구겼죠, 체면을. 이란이 많은 핵 보유국으로 강한 척 하지만은 정밀도가 떨어져서 미국산 기계에 많이 떨어졌죠.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중동전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같이 패거리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 알리 하메네이와 만나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경우 이런 이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경 보수파인 알리 하메네이의 입장은 분분명하지만 그 역시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하기엔 정치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게 분석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방과 대화를 중시하는 개혁파 인물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제재를 완화해 경제 위기를 해소해 달라는 이란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은 히잡 시위 이후 민심을 완전히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지시킨 대통령이 갓 취임해 내실부터 다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만수르 대사는 OIC 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이란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누구도 이 갈등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정말로 이 지역의 전쟁과 불안전을 막고 싶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학살과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를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팔아먹고 있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공동성명을 내고 다음 주에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종 휴전 협정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대통령 임기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결론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어떤 당사자들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 발표 직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이 제안한 휴전 회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란의 폭격 맞은 것보다 동의한 게 낫겠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하니예 암살론은 중동의 심각한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미국, 이집트, 카타르 정상의 휴전에 대한 공동 대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동의할 경우 중동의 위험은 안정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번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승인하고 더 이상 중동 전쟁의 판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스마엘의 하니예 암살은 세계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서방 원조를 받으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무기 공급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데일리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 이란 대 이스라엘 보복 폐기 검토 가자지구 휴전이 조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